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권성동입니다. 김오수 총장. 예. 검사는 사회 정의 실현하기 위해서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는 유한하지만은 여러분들에 대한 국민과 후배들의 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을 갖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김오수 총장 취임 이후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기록을 조회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확인을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건 지금. 제가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다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아니, 본인이 그런...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확인해 보시고 오후 GDT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거 했다면 야당 후보에 대한 탄압이 그 탄압입니다. 두 번째, 왜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전부 이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철저하게 성역 없이 그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고요. 했는데 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안 했고 늦장 압수수색을 했냐고. 수사팀에서 중요도하고 증거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압수 그렇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어? 특수부장 원래 특수부 특수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 인천지검 특수부장 후임이잖아요 우리 총장이. 그렇습니다. 아니 수사하는데 압수수색을 성남시를 빼놓고 해요? 모든 소리가 성남시에 다 있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 조사하십시오. 뭐 수사팀이 30곳 압수수색 했는데 6차례 30곳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돼. 제일 중요한 데를 맨 처음에 해야죠. 증거인멸 다 한 다음에 압수수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조사를 하라니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30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재판 거래국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고발 관련 고발장도 들어와 있어서 알고 그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철저하게 수사하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각종 비리가 드러날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이거 한번 PPT 보세요. 이재명 지사는 완전 시장 재직 시에 각종 특혜 개발 사업 허가를 했어요. 이 의혹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배임이 대장동이 시작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이거 보면은 성남시가 시행업체 측 용도변경 두 차례 거절했고 시행업체가 이재명 최측근을 영입해요. 이재명에 영입해서 그다음에 한 달 후에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개발업자가. 그리고 성남시가 용도병의 최종승이라는데 누구를 영입했냐? 김인섭이라고 인허가 해결사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2006년 이재명 분당갑 위원장 할 때 부위원장 하던 사람이고 시행업체 영입 1개월 만에 성남시의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은 수익계약 방식으로 체결을 했고요. 감사원에서도 이게 배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자연 녹지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 됩니다. 1종, 2종, 3종을 거쳐서 준주거가 되면은 용적률이 최대 5배, 건폐율이 최대 3.5배 늘어나고요. 이 용도 변경으로 민간 시행자의 평가 차익이 2,683억 원이에요.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민간 사업자인데, 그리고 100% 임대에서, 그 다음 페이지, 90% 일반 분양으로, 임대 분양에서 임대 분양을 전환을 했어요. 또, 성남시 허가를 했고 기부 체납 200원 R&D 건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건물 안 해도 되고 대신 땅으로 전환하는데 그 땅은 완전 산이어서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누적 분양이익이 3,14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관리법이 원래 15m, 옹동 15m밖에 안 돼요. 붕괴위험 때문에. 50m를 지금 했어요. 이 방치했다고 성남시에서. 건축본사 건축은 성남시장이고 이거 시민안전을볼모해서 민간사업자 불법을 이제 용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이가 이 정부 발휘관의 시행업체에 들어갔는데 이 인허가 대가를 얼마나 받느냐?
70억을 받았어요.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뭘 했다고 이 사람이 이재명 측근에게 70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너 들어와서 인당하면 해결해주면 돈 주겠다. 약정을 했는데 인당을 해줬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 김인섭이가 소송을 통해서 이걸 받아낸 거예요. 이거는 로비 대가라고 부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게 아니, 검찰이 모든 언론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걸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차관을 안 한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사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압수수색 들어갔습니까? 경기 남부청에서도 관련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적절히 경기 남부청에서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경기 남부청에서도 내가 또 나한테 제보한 측에 가면은 경기 남부청의 수사팀은 수사 의지가 확고한데 윗선에서 이걸 지금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도 지금 이게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제대로 수사하는 건지 제 특수부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건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를 빙자한 봐주기지.